예, 오늘 AI 전문가 김상윤 선생님이 함께하는 스페이스 사이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AI 좀 불신론자들, 약간 AI에 대해 좀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네, 이분들은 뭐 나중에 AI가 자아를 갖게 되면 큰일 나실 분들인데 네. 좀 이 사진을 한 장 좀 보여주시죠. 네, 이 사진인데 아, 이거 유명한 사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저도 이제 뭐 깜짝 놀랐던 사진인데 예. 주디 팔아야 되나 했던 사진. 예예예, 예, 예, 예. 이게 이제 좀 불타는 펜타곤이 예. 나왔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진짜적으로 난리 났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오바마나 트럼프, 마크 주커버 같은 경우가 연설하는데 이상한 말을 쏟아내. President Trump is a total and complete dipshit. Stay woke, bitches. The more you express yourself, the more we own you. 근데 알고 봤더니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 연설. 오히려 뭐 일론 머스크 이런 분들이 뭐 화성에 갈 거니까 이런 괜찮아. 네, 사람들 그건 믿어. 누가 봐도 웃기잖아. 저 사람은 원래 그런 거고 약간 그런 톤이다. 안녕하세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에이, 개인아, 언제 그럼 화성 갈 거니까? 근데 이제 좀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으면 진지하게. 예. 그럼요. 뭐 딥페이크 영상 예. 이런 걸 보고 야 AI가 정말 우리의 사회를 어지럽히는구나. 네. 그래서 좀 적대감이나 공포심을 느끼는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예. 음란물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사 여군까지 피해를 입었고 이런 불법 합성물을 돌려보는 대화방이 있는 학교가 전국 200곳이 넘는다는 추정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을 통한 딥페이크 음란물 관련 범죄는 지난해 180건에서 7달 만에 1.5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 오픈 AI의 수석 과학자 예. 제프리 힌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개발할 때는 뭐 열심히 개발하다 갑자기 이제 와서 AI를 막아야 한다. 뭐 경고한 적 있죠. 맞아요. It's possible that there's no way we will control these superintelligences and that humanity is just a passing phase in the evolution of intelligence. That in a few hundred years time there won't be any people. It'll all be digital intelligences. That's possible. We just don't know.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예. 우리 다 같이 인공지능 개발 멈추자. 이게 좀 그런 거 같아요. 있어요. 연구자들도 내가 개발한 게 이 정도의 속도에 이 정도 사용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속도도 너무 빠르고 희한한 용도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아,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요. 또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는 아직 개봉 전이지만 네. 헐리우드 영화에서 Afraid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네. 이제 AI가 인간의 삶으로 침투하는 공포를 다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AI는 정말 인간의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진짜 위협이 될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생성형 AI만 놓고 보게 되면 가장 현실적인 건 이거죠. 우리 아이가 ChatGPT 같은 걸 읽어서 대화하는데 혹시 아이한테 굉장히 좋지 않은 폭력적이거나 성적이거나 어떤 건강에 안 좋은 무언가를 답변을 내주면 어떨까? 실제 그럴 수도 있긴 한 게 왜냐면 ChatGPT는 인류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텍스트를 학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중엔 당연히 이상한 것도 많이 있어요. 좋지 않은 그렇죠, 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전에 우리가 잘 필터링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AI 회사의 상당수가 사실은 그거를 많이 실험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게끔 또 실험을 하기도 하고 아웃풋 측면에서 그런 게 나오지 않도록 뭐 예를 들어 오픈 AI 회사 같은 경우는 레드팀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검사하는 팀이 크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계속 유지하게 되면은 예방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어떤 경쟁이나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 다 학습시켜. 그걸 뭐 검수를 빨리빨리 출시해야지. 하게 되면 이상한 게 들어가서 이상한 결과물을 내보내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테이 같은 경우가 네. 사실은 출시하고 몇 시간 만에 인종차별주의자가 돼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학습을 해가지고 시켜갖고 바로 셧다운했죠.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AI 기반 사고들은 네. 제가 봤을 땐 99% 이상 인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니 딥페이크도 그렇고 인간이 중간에 개입돼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개입을 안 했다. 개입은 뭐냐면 인간이 판단하고 행동하고 책임져야 되는데 판단하고 책임진 거 쓱 빼고 그냥 AI가 나온 결과물 던져줘 상대방한테. 아하. 여기 생겼던 문제도 있고. 그렇죠. AI가 한 게 아니라 네. 인간이 한 거죠. 인간이 한 거죠. 예. 딥페이크만 봐도 AI 기술을 써가지고 사기 치는 건 인간이거든요. 그렇죠. AI는 사기 네. 안 치죠. 사기 안 쳐요. 뭐 볼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아마 인공지능이 우리가 이제 뭐
아예 우리의 통제를 벗어날 것 같다. 네. 요거 자체가 사실은 이제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인데 네네. 자아가 있는 인공지능은 사실 너무 먼 미래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예. 진짜 먼 미래고 이 자아라는 게 물론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현재 갖고 있는 인공지능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정서, 감정적인 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특히 GPT-4 같은 경우에 뭔가 음성의 톤이 있고 감정적인 발화를 한다라고 해서 얘가 정서적인 게 있구나라고 오해하시는데 흉내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사람처럼 느끼는 거지 예. 사람처럼 자아를 갖고 있진 않죠. 제가 대표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게 이거죠. 똑같은 걸 몇 번 물어봐. 사람은 100% 화내요. 교수가 학생한테 물어봐도 화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화를 안 내거든요. 네, 원래 짜증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뭐 두려움, 네. 분노, 공포, 불안, 뭐 경외심 같은 27가지 감정 체계가 없어요, 얘는. 맞아요. 예. 근데 사람들은 자꾸 거기서 감정이 있는 것처럼 느끼다 보니까 두려움을 갖고 멀리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중요한 건 인간이 앞으로도 AI한테 그런 감정을 심어줄 건지 이해관계를 넣어줄 건지 판단하고 책임지는 기능을 넣어줄 건지 인간이 결정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결정해버리게 되면 얘는 나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이게 그렇게까지 나빠지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인공지능의 문제는 인공지능이 뭐 너무나도 빠르게 발전해서가 아니라 인공지능의 인간의 단점조차 학습을 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좀 많네요. 네. 사람한테 할 수 없는 말은 인공지능한테도 하지 맙시다. 네. 또 보통 이제 AI보다 보면 조금 너무 사람 같을 때도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최근에는 좀 이 사람 같다라는 의미가 좀 바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단순 텍스트 대화가 아니라 대면 대화, 정서적인 그렇죠? 대화 수준에서도 사람하고 AI가 구분이 안 될 수준까지 갔으니까 맞아요. 특히 유럽 쪽에서는 이미 AI 관련된 법에서 인간의 감정을 세부적으로 읽어내거나 인간이 뭔가 내가 의도한 대로 행동하도록 인간 행동을 이렇게 틀어버리는 것들을 약간 법에서 제어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인간의 감정적인 정서적인 교감 영역에 AI가 들어오는 게 어떤 의학적인 치료나 그런 목적까지는 좀 수용할 수가 있겠는데 어허. 그걸 넘어서서 상업적인 판매나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좀 안 들어왔으면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을 대체한다던가 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특히 저기 중국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그 인플루언서가 댄을 만들어가지고 데이트하는 것처럼 하고 그것도 막 따라해서 수십만 명이 순식간에 그 캐릭터랑 연애하고 하는 게 나오는데 아하. 그렇게 해서 우리가 AI 챗봇하고 데이트를 하는 사회 저는 그거야말로 디스토피아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좋게 생각하면은 예. 어차피 못하는데 네. 어차피 못하는데 네. AI라고도 하는 AI라고 AI랑이라도 네. 하자.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못하는데. 저는 제약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봐요. 시간 제한. 시간 제한? 네. 시간이나 기능적인 거. 근데 제 주변에도 보면 좀 걱정되는 게 한국에도 케이스 보면 주변에 30대, 40대 분들을 해보면 많이 쓰는 분들은 AI 음성 챗봇을 3시간, 4시간도 써요, 하루에. 근데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저희들도 이제 뭐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3시간, 4시간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해봤어요. 아 그렇죠. 다른 분들이 해봤죠. 근데 또 주변에 또 해보신 분들은 예. 3시간, 4시간씩 합니다. 근데 그게 연애에 도움이 됐을까요? 그건 뭐 또 개인차가 있겠죠. 예. 근데 어쨌든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는 조금 단순화된 예. 이 거에서 생성형 AI를 통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연애를 한다. 이거 좀 좋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보면 데이팅 앱들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네. 그걸 통해서 사람하고의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갖거나 다가갈 수 있게 돼. 여기까지는 좋은데 네.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람 간의 관계를 잘라버린다. 아니면 이런 거 네.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생성 AI를 통해서 연애를 해. 네. 그중에 상위 1%에 해당하는 분들을 네. 따로 뽑습니다. 너희들은 AI와 연애를 너무 잘한다. 네. 그래서 얘네들은 따로 소개팅을 시켜주는 거예요. 약간 OTT 콘텐츠인가요? 네. 그래서 네. 그냥 갑자기 초대장이 딱 등장해. 당신은 상위 1%의 AI 연애 경험자입니다. 아, 스페이스 사이커에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딱 열면 이제 주소가 딱 있는 거죠. 네. 스하! 뭐 인간과 AI 중에 누가 더 똑똑할까요? 이거는 뭐 사실 되게 많은 이게 질문. 재미난 질문인데. 네, 많이 났던 질문인데. 제가 그래서 실제 IQ 테스트만 보게 되면 150 정도 나와요. 네. 웬만한 분들은 졌네요. 네, 근데 이게 웃긴 게 우리도 인간도 그렇잖아요. IQ가 높은 거랑 일머리랑 뭐 사람 상대하는 머리는 다른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높은 게 사실 수리력하고 뭐 공간지각력 같은 게 높은 거지 아하. 다른 건 또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막상 사람들이 그냥 느끼는 걸 봤을 때는 현재 수준은 한 고등학교 학생 수준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거 대단하네요. 네, GPT-5 정도가 이제 바라보는 게 대학원생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등학생이 제일 똑똑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고3 기준으로는 뭐 네. 피사 테스트에 봐도 안 이긴 거 아닐까? IQ가 많이 떨어진 상태일 텐데 예. 저희 원생들이 이 얘기를 보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요. GPT-5가 태부하는 느낌이 좀 있겠네요.
반면에 AI가 인간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기대해 볼 만한 거. 또 내일을 대신해 줄 수 있겠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영화 아이언맨 속의 비서 자비스. Wake up, Daddy Sean. Welcome home, sir.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ceremonies. They were such a success, as was your Senate hearing. 우주에도 이런 AI 비서 있었어요. 네.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는데 우주 AI 비서 사이먼이라고. 네, 이게 이제 유럽 항공우주기업 에어버스가 IBM의 왓슨 시스템을 이렇게 사용해서 개발했는데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것 같으면은 미리 경고하거나 관련된 데이터를 찾아주는 일을 했었어요. 네. 네. 이러다 보면 또 AI한테 직업 뺏길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죠? 이미 뭐 원래 그 개념은 아니었지만은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 보게 된 불시잡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쓸모없다라는 거 조사를 해보게 되면 지역마다 뭐 미국이 좀 낮게 나오긴 하는데 30-40% 나와 유럽권은. 네. 근데 지금 최근에 AI 때문에 급이 좀 더 올라갔어요. 내가 쓸모없다. 네, 나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는 일도 필요가 없고 AI가 다 돌려주니까. 아하, 실제로 쓸모가 있었나요? 그냥 괜히 AI한테 핑계를 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개인 판단이기 때문에 원래 쓸모 없었는데 괜히 갑자기 나 AI 때문에 쓸모 없어진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이게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직장에서 내 잡을 디파인일 수도 있지만 내가 디파인을 해보는 거죠. 내가 여기서 진짜 의미 있는 일을 뭘 해보면 좋을까. 근데 쓸모 없어 보이는 일을 좀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좀 쓸모 있는 일로 좀 압축해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게 좀 있네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기업과 개인 모두 도구가 아니라 동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봐요.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AI는 정말 기술을 넘어선 좀 철학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그죠? 맞아요. 저도 사실 AI를 보다 보게 되면 얘는 뭐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맡겨야 되지? 이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존재가 그냥 과학기술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위대한 성과물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약간 불꽃 같은 느낌? 숙제한 비유입니다. 예. 사실 제작자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식적으로 나는 우리의 파운데이션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 수학적으로 알고 있다. 아하. 없거든요. 다 빈 부분이 있어요. 약간 블랙박스 같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도 잘 모르니까. 네, 우리도 모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이제 위험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처럼 이 비어있는 부분에서 인간이 오히려 철학적으로 채워야 될 부분이 있지 않냐. 맞아요, 맞아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쨌든 철학적인 논란이 정말 부딪히는 분야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 뭐 윤리적인 문제 굉장히 크죠. 저작권 측면에서 정리가 너무 안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책을 쓸 때 AI 이미지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넣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보여줘야 되니까 넣는 거긴 한데 그렇지 않은 상업적인 어떤 보고서를 만든다, 글을 쓴다 할 때 지금 AI가 쓴 것인지 아닌지 탐지하는 것도 명확하지가 않고. 아, 그렇죠. 예, 탐지가 됐을 때 그럼 그거를 저작권을 개인 건지 파운데이션 회사 건지 아니면 원천 소스 제공자 건지 이게 굉장히 저작권 측면에서 첨예하게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죠. 사실 저작권을 명확하게 해석하려면 저는 인간의 윤리성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 본인은 알아요. 내가 충분하게 노력해서 크리에이티브가 들어왔네 창작물인지 아닌지 본인은 알 수 있는데 우연히 한 줄 넣었는데 랜덤으로 잘 나왔어. 근데 나 이거 열흘 동안 만든 거라고 어디서 드림이러 AI로 만든 거지 열흘 동안 노력해서 만든 거야. 상대방이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 분야가 포르노 분야랑 좀 비슷하다고 보는 게 이제 영국의 판사들이 했던 말 중에 그게 있어요. 예. 어느 게 포르노인지 아닌지는 사실 본인이 제일 잘 안다. 아하, 이게 예술이냐 외설이냐. 네, 예술인지. 우리는 법적으로 조문이 있지만 사실 누구나 보면 윤리적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관점이 AI 창작물에 대해서 내가 저작권을 위배했는지 안 위배했는지 사실은 본인의 윤리의식으로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어떤 저작권 카피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느냐. 그렇죠. 아니면 우연히 좋은 소스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냐. 이런 걸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또 입법이나 행정도 중요하겠지만은 개인 윤리의식에 대한 어떤 수준을 더 높이는 부분의 어떤 교육이나 홍보가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저작권 교육이 새로운 형태로 되겠네요.
그렇죠. 기존에는 법리적인 예. 교육이 심했었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네네. 피해야 된다. 여기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였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목적을 갖고 이런 식으로는 접근하지 말아라. 예. 라는 형태가 될 수 있겠네요. 교육 맞습니다. 자체가. 예. 야, 재밌습니다. 아, 예. 아,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은 아, 진짜 뭐 나눌수록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어떤 지금 도착점에 와 있는 기술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더 재밌는 것 같고. 예. 그러면 이제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 시대에 인간이 나는 뭔지를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정체성. 뭔가? 아하. 그래서 일례로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그림 같은 거 만들어 볼 때가 예. 있는데 아, 그림이 왠지 잘 나와. 학생 내 창작물이라고 저한테 들이밀어요. 그럼 저는 이제 물어보죠. 원래 예술이라는 건 저는 예술은 잘은 모르지만 음악이건 그림이건 그 예술가와 살아왔던 정체성의 노가가 있고 그 정체성의 노가가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행복을 느끼면서 이걸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런 정체성이 없는 거죠. 아. 프롬프트 한 줄만 넣은 거니까. 근데 인공지능이 결국 희석시킬 수 있는 게 정체성이 없는 인간인데 있는 것처럼 포장하기 쉽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어.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건 내 정체성이 잃지 않기 위한 어떤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이나 책임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결국 철학인데 나만의 철학. 네, 나만의 철학. 그거를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가 그게 없을 때 저는 이제 AI한테 휘둘리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저도 AI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챗GPT랑 대화할 때도 항상 네. 혼내요. 뭐가 나오면 일단 트집을 잡아요. 네. 야,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계속, 맞아? 계속 사과하잖아요. 네, 계속 사과해요. 네. 평상시에 스트레스가 좀 많으신가 봐요. 아, 일단 저는 명확한 게 좋으니까 네, 네. 참고문은 이거 맞아? 네, 참고문에서 발췌해봐. 네. 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죄송합니다. 네. 참고문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야,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 네. 누굴 속이려고. 네. 이런 경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좀 집요하게 인공지능과 대화를 해야 돼요. 맞아요. 한번 네. 입력하고서 답을 받는다는 전작이 생긴 것처럼 보면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답이 맞느냐, 과연 신뢰도가 있느냐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건 이제 과거보다 훨씬 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쉬워졌으니까 결과물을 놓고 우리가 이제 검증하는 과정은 오히려 더 엄밀해져야 된다. 저는 지금 인류가 지능혁명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지혁명기가 있어서 뭐 농업도 발전했고 뭐 했잖아요. 집단거주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산업혁명기를 통해서 인류가 GDP를 200배 넘게 막 폭발적으로 220년 동안 만들어냈는데 뭐 GDP의 증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류가 이제까지 시도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가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시기가 전 지금인 것 같아요. 바로 지금.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이야기했던 뭐 정체성이 될 수도 있고 진정한 인간다움이나 아름다움, 예술이 될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거를 당장 내가 어떻게 돈을 절감할 수 있을까? 주식을 뭘 살까? 저는 지능혁명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내 삶을 지금 살아왔던 경로가 아닌 새로운 경로를 어떻게 디벨롭해서 새로운 탐험을 할 수 있을지 아하. 이 나만의 탐험의 지도를 좀 그려보시는 우리 스페이스 사이커 시청자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우주 탐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주를 탐험하듯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도 나를 탐험하는데 나만의 어떤 탐험 전략을 갖고 차근차근 탐험해 나가야 충분히 좋은 성과, 좋은 도착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냥 남들 다 한다고 하지 말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지 이런 걸 좀 고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네, 오늘 정말 바쁘신데 스페이스 사이커에 와주신 소감을 좀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스페이스 사이커를 통해서 뭔가 제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거, 생각했던 것들 한 번 더 탐험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 시간 쪽에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스아! 스아!